아니다. 마취총이 좋겠네. 인간이 아니니까. 그래, 코끼리. 코끼리도 쓰러뜨릴 대용량으로. 목덜미에 짱타. 아니,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게. 말도 안 돼. 감사 때문에 고모님을 죽였다고. 그리고 너까지. 누구 짓인지 알아내야 돼. 그러려면 내가 회장이 돼서 감사팀을 꾸려야 하고. 아니, 너 지금이라도 손 떼는 게 좋을 것 같아. 안 그러면 너 더 위험해져. 어차피 지금도 난 위험해. 내가 빨리 안전해지려면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야 돼. 그래도 도희야, 나 때문이야. 내가 없었으면 왠지 다 벌어지지 않았을 일 같아. 주 여사는 나한테 회장 자리를 주려다가 죽임을 당했어.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나라고.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. 너 아니어도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어. 고모님 죽인 범인은 따로 있는데 왜 너가 그래. 그러니까 알아야겠어, 누구 짓인지. 그 사람 장례식장에서 너랑 맞선 본 사람 맞지? 뭐 정구원 씨랬나?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맞선 한 번 본 사람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해? 그냥 맞선 한 번 본 사람은 아니야. 정말 호감이 있는 거야? 그런 건 아니고, 날 구해줬어 여러 번. 그래서 경호원으로 둔 거고?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.